안녕하십니까. 스바 전기도 천일보 문제 154회차 서길보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관세음보살 불공기도에 관세음보살님을 비롯한 그 권속, 또 초청하는 대상과 숫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그 청사 부분과요, 관세음보살님과 권속들이 오시는 길목을 꽃과 향으로 단장하는 환영행사, 향화청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법요집 517페이지 관세음보살님과 그 권속들이 오시는 길목에서 노래나 개송으로 환영하는 가영, 또 앉을 자리를 마련해드리는 헌좌진원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먼저 관세음보살님이나 권속들에게 노래나 개송으로 찬탄하고 축하하는 가영인데요. 백의 관음 무설설 남순 동자 불문 문병 상록양 삼재하 암전 치주 시방 춘구와 일심 김영정의 백의 관음 보살님은 설함 없이 설하시고 마음 밝은 남순동자 들음 없이 들으시며 병에 꽂힌 버들가지 사시 저리 여름이고 바위 앞에 푸른 죽과 온천지의 봄이 오니 저희 이제 일심으로 머리 숙여 정례해 드립니다. 내 마음은 가을 달과 같고요, 푸른 연못은 맑아서 희고 깨끗하도다. 비할 만한 것이 없는데 내 어찌 설할 수가 있겠는가. 명월 명경은 바로 마음의 비유이고요, 무와 무심이면서 평등성 또 보편성을 나타내는데요, 순수 청정하고 원만무결한 마음에 비유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한 것이지요. 당대 고승이었던 황벽선사 역시 전신법유에서 마음은 본래 거짓이 없다, 이 근본이 청정심이로다, 또한 늘 스스로 뚜렷이 밝아 두루 비추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육조의 능스님은 자성에 대해서 삼성성이라, 상성성 허영불면이라 했어요. 항상 또렷하나 비고 영특스로 어둡지가 않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말끔히 비워진 자신의 불성 또 본성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이러한 것들은 줄 것도 받을 것도 없고요, 또한 설할 것도 들을 것도 없다는 것이지요. 다음은 가정에서도 손님이 오시면 방석을 드리거나 소파로 안내하듯이 찾아주신 관세음보살과 권속분들에게 앉을 자리를 마련해 주는 헌좌진원인데요. 헌좌진원 묘리 자승장엄 지불좌이 성정가 아금운좌 여겨 시자타일시 승불돔바오이라 민나야사바하 옴바오라 민나야사바하 옴바오이라 민나야사바하 훌륭하게 장엄 미묘한 이보리자 앉아 계신 모든 부처께 깨달음을 이루었고 저희 이제 앉을 자리 드리오이며 부처같이 나와 남이 모두 함께 깨달음을 이루리다. 반드시 금강같이 견고한 깨달음을 성취하겠나이다. 우리는 새벽에 깨어있지 않으면 새벽빛이 얼마나 가까이 다가왔는지, 그리고 그 빛이
얼마나 찬란한지 알 수가 없지요. 눈을 뜨지 않는 사람에게는 세상 온통 깊은 어두움뿐일 것인데, 새벽의 아름다움은 역시 새벽을 맞이하기 위해서 깨어 있는 사람들만의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인데요. 부처님께서 바른 정견은 모든 집착심이나 생멸심을 다 버리고 생멸을 바르게 보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자신의 생각으로 세상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볼줄 아는 바른 정견의 이치를 터득하기 기원 드리면서요. 바른 불법, 바른 진리를 전하는 SIB 불교 교육 방송 스바 청일기도 청일본문 제 154회차 서일본문 스바.